카타. 우리의 심장을 또다시 뜨겁게 달궈줄 월드컵이 펼쳐질 카타르. 승부가 이루어질 머나먼 중동의 카타르까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생생한 중계방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그로 이그로 슛! 이분들 없이 스포츠 경기를 관전한다면 그야말로 김빠진 콜라, 냉철한 경기 흐름 분석은 물론 종목에 대한 빠삭한 전문 지식으로 경기 관전을 한층 더 재밌게 만들어주니 그야말로 스포츠 경기의 맛을 완성해주는 소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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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으로 슬라이딩! 슬라이딩!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더라도 이 목소리는 너무나도 친근한 이분들, 대체 언제부터 같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원이고요. 본 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 해설자입니다. 흔히들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규칙과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승부를 겨루는데 뜻밖의 결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인류는 이런 스포츠의 묘미를 아주 오랫동안 사랑해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경기장들은 수용 가능한 관중수가 대부분 수만 명의 규모였다고 하니까요. 인기 있는 경기가 열린다고 하면 거의 BTS 콘서트급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서 경기를 보지 못하면 나중에 경기 결과만 소식으로 전해드려야 됐기 때문에 진정 스포츠를 즐기려면 경기장에서 직관하기가 필수였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혁신적인 발명품이 나타납니다. 바로 라디오의 등장입니다. 라디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즐거움을 위해 상용화가 됐는데요. 특히 스포츠의 경우 현장에서 보는 듯한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해설자가 상황을 중계해주는 방송을 선보입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1921년 피츠버그에서 열린 복싱 경기였습니다. 라디오가 설치된 곳이 별로 없을 때라 이 사람들은 극장이나 술집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중계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해설을 들으며 깨닫게 되죠. 아, 이 해설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경기장 밖에서도 경기를 즐길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경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 라디오에서는 각종 스포츠 중계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운이 기울어 주권을 잃은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 1927년 경성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한국방송공사 KBS의 모태가 되는 곳이죠. 라디오 방송국은요, 일본 자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반도민중의 문화를 개발하여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구실을 내세웠는데요. 실상은 어땠을까요? 그냥 자신들의 체제를 홍보하려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1927년부터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했는데 뉴스나 음악, 소설 낭독 같은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 역사상 최초로 스포츠 중계방송도 시작되는데요. 당시에 조선인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종목, 야구가 첫 타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나운서의 해설은 일본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년 뒤인 1930년 경성방송국에 제2방송이라는 채널이 신설됩니다. 일본어와 조선말이 이중으로 방송되던 기존의 채널과는 다르게 온전히 조선말로만 방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주로 축구나 야구, 권투 같은 스포츠 중계방송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간의 방송에서는 경기의 현황을 일본어로만 진행했으니 이 조선말로도 현장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이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해설자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말 방송을 진행한 박충근 아나운서였습니다. 박충근 아나운서의 등장 이후 많은 후배 아나운서들이 스포츠 중계방송의 해설자로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 이후 방송의 형태도 이 라디오에서 TV로 발전해 나갑니다. 해설자들의 영역이 세분화되는 것도 이때부터였는데요. 미국식 방송 시스템이 도입된 영향이었습니다. 경기의 진행 상황과 흐름을 설명하는 사람을 이 캐스터라고 구분했고요. 경기 종목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보다 폭넓은 설명을 하는 사람을 해설자라고 구분합니다. 이 해설자들은 보통 해당 종목의 선수나 심판 출신의 전문가가 맡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한층 더 풍부한 설명과 이 분석이 곁들여진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 스포츠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경기에 몰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5,60년대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도요, 스포츠 빅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3355 다방이나 만화가게에 있는 TV 앞에 모여 다 같이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해설자의 역량 덕분이었습니다. 박치기왕 김일 선수가 안토니오 이노키 선수와 명승부를 벌일 때도, 홍수환 선수가 헥토르 카라스키아 선수를 쓰러뜨리고 챔피언이 됐을 때도, 일반인들이 프로레슬링이나 권투루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중계방송 중 들려오는 해설자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스포츠 중계방송의 두 거성, 고 임태근, 이광재 아나운서의 단골 멘트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을 대표해 전력으로 싸워준 선수들의 경기 모습도 감동적이었지만 그 감동을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해준 이들 덕분에 고단했던 삶에서 잠시 벗어나 감동에 취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 스포츠 종목들이 중계됐지만 전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 월드컵이 시작됐으니까 그 얘기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월드컵은 언제부터 중계방송을 시작했을까요? 이 세계적인 축구 축제가 창설된 건 1930년인데요. 1938년 대회를 끝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못하다가 1950년 브라질 월드컵으로 재개됩니다. TV로 중계를 시작한 건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인데요. 물론 그때는 세계적으로 TV라는 발명품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지도 못했고 원거리 생중계할 기술도 여의치 않았을 때라서 TV보다는 라디오 중계 방송을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TMI지만 이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우리 한국 대표팀도 출전했습니다. 물론 본선 무대에서 세계 축구 강국들의 높은 벽을 넘는 건 무리였지만 한국에게 식민 통치로 고통을 줬던 일본을 꺾고 본선에 올라 큰 감동을 줬었던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처음 중계된 건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 사상 최초로 TV에서 컬러로 생중계가 이루어진 대회였는데 한국에선 부득이 녹화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경기를 중계하게 되면 이 FIFA에 지불하는 중계료도 한 게임당 150만 원 정도라 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요. 심지어 우리 대표팀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86년 다시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32년 만에 출전권을 따냅니다. 타임아웃 됐습니다. 한국팀이 드디어 슬로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출전했던 대표팀 라인업도 상당했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이번 월드컵만큼은 조금이라도 성과를 기대해볼 만했겠죠? 방송도 이 KBS, MBC 공동으로 생중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때 한국과 같은 조에 어떤 나라들이 편성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럽 예선에서 5승 1무 2패로 본선에 진출한 불가리아, 디에고 마라도나가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아르헨티나, 그리고 직전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탈리아랑 같은 조가 된 겁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 전후반 90분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비록 16강 진출은 좌절됐습니다만은 지난 대회 우승국인 이탈리아를 맞아서 우리가 두 골씩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입니다. 0승 1무 2패.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태극전사들의 경기를 격려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한국 축구를 기대하며 마지막 멘트를 남긴 이 캐스터는요. 정말로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로도 한국 축구는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동안 문턱조차 넘기 어려웠었던 본선 진출 티켓은 기본으로 확보할 만한 능력이 생겼고요. 선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존재들이 이제는 국내 선수들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포츠 해설자 영역에서도 스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서는 이분이 등장합니다. 베테랑 캐스터인 송재익 아나운서님과 환상의 콤비로 활약한 신문선 해설위원. 오른발 슛! 골이에요! 이 시절에 이분 성대모사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경기만큼 재미있는 스포츠 과학 이론이나 이 선수들의 특징, 그리고 개인사 같은 내용도 재치있게 해설에 녹이면서 수많은 어록을 만들어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나 광고에도 출연하셨고요. 인기 스타들의 성대모사나 패러디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길거리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2002년, 이때 방송가에서 화제가 됐던 건 차범근 전 감독이 월드컵 해설자로 데뷔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축구에 대한 내공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 분이잖아요. 게다가 아들이었던 차두리 선수도 이때 처음 월드컵 국가대표로 뽑혀서 출전했습니다. 아버지는 해설을 하고 아들은 필드에서 뛰는 진풍경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중계방송에서 어떤 해설이 나올지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야, 좀 넘었어요. 헤딩! 다시 한 번 슛! 아, 골키퍼 잡아냈네요. 지금 차두리 좋은 슈팅 나왔는데요. 아들의 맹활약이 필드에서 벌어질 때도 이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프로다운 해설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차두리가 볼 잡을 때마다 차범근이 조용해지는 걸 보니 차범근이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2006년 독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부자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며 또다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당시 스포츠캐스터로 종횡무진하던 김성주 아나운서도 이 두 사람과 나란히 앉아 중계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저런 상황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겠어요? 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 사실 아무래도 저는 이 지금까지 분데스리가에서 하위권에서 많이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점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를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뛰고 있는데 자꾸 상대가 저런 플레이를 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뒷다리라도 네. 한번 걷어차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이후에는 2002년 월드컵 주역들이 본격적으로 중계방송의 해설자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봐도 반가운 얼굴들이죠. 이영표, 안정환, 송종국, 김남일, 박지성 선수까지 축구장 위를 달리는 후배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시청자들에게 월드컵이라는 축구 축제의 기쁨을 듬뿍 선사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명승부 명장면에 함성을 보내게 될까요? 특히 오랜만에 돌아온 안정환 선수, 김성주 아나운서의 입담 넘치는 해설, 그리고 두 분의 케미도 이번 월드컵에서 더욱 기대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기다려지시나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 월드컵을 조리원에서 했어요. 산후조리원. 그때 그래서 옆방, 옆옆방 산후조리원 동기들 같이 봤거든요. 그 팀들을 아직도 만나요. 같이 볼 수도 있죠. 올해도 같이 보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